여러분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어떤 걸로 기억하세요? 이 색깔, 모양, 아니면 냄새? 원주에 한 작가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자기만의 재능으로 아주 매력있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분의 재능이 무엇일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매력있고 재미있게 표현할지 저랑 같이 가보시죠. 저도 좀 매력있게 좀 드리님. 네. 원주에서 활동 중인 웹툰 작가 고은진 씨가 자신의 재능으로 지역을 빛내고 있습니다.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고은진 작가의 활동을 만나봅니다. 특별한 강의가 진행된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으로 향했는데요. 한창 수업이 진행되는 이곳에서 누구보다 강의에 열정적인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핑크핑크 복숭아 같으신 작가님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웹툰 작가 고은진입니다. 지역 홍보 웹툰을 그리고 이모티콘 강사와 웹툰 창작 체험 강사 등으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고은진 작가입니다. 이 이모티콘 그리기라는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캐릭터 그리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넣어서 이모티콘 만드는 과정을 배워서 제안하는 것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 못 그리는 사람도 그리고 마지막에 제안하는 것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저처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똥손도 배울 수 있나요? 네. 아, 근데 약간 주저하셨네. 캐릭터 이모티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창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작권이에요. 단순히 디자인으로만 승부하면 피카츄가 팔려야 하지만 사실 개성이라는 성격이 부여되기 때문이에요. 이모티콘이란 이모션과 아이콘을 합친 용어로 그림 문자를 뜻하는데요. 패러디라는 말은요,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들을 흉내내어 입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또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하고요. 내 작품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패러디라는 걸 하셔야 합니다. 비록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도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죠. 이모티콘의 이론과 함께 본격적인 이모티콘 만들기에도 도전해 보는데요. 저는 사실 이모티콘을 뭔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패러디 기법으로 차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 패러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러디는 어떤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참고해서 나만의 형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나 특기를 살려서 재미있게 또는 뭐 매력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모두들 패러디를 통해 자신만의 이모티콘 만들기에 집중하는 시간.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자, 지금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작품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지쳤나요라고 해서 딱 시계를 그렸어요. 시계에 수술하시고 하나는 수술했다. 너무 잘했죠? 이모티콘의 핵심은 일상에서 얻는 다양한 아이디어에 자신의 창의력을 보태 더욱 흥미진진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데요. 네, 지금 2시간짜리 강의가 끝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세상에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뭔가를 해보긴 처음이에요. 제 작품이 또 완성이 되는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손가락 한번, 손가락 한번. 어떤가요? 저의 작품 어떤가요? 역설적인 반전 매력이 도드라지지 않나요? 일단 작가님은 알려주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잘했다 잘했다 해주시긴 하는데, 오늘 진짜 다들 잘 그리시더라고요. 오늘 처음 하셨는데 굉장히 잘 하셨고요. 이 피곤함이 특징인데 피곤한 당근이 매력적이네요. 저 어떻게 이쪽으로 좀 직업을 생각해봐도 좀 가망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따라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리포터 하겠습니다. 작가님 수업을 들어보니까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혹시 제가 다른 데서 볼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준비한 전시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저
전시회가 심지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네네.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그럼 한번 보러 가실까요? 그렇게 어색하게 가실까요? 네. 아 진짜 가야 돼. 관심 주세요. 저랑 가시죠. 궁금해. 너무 궁금해. 열정적인 이모티콘 수업을 마치고 고은진 작가님을 따라온 이곳. 입구부터 저를 반겨주는 이색 캐릭터들. 특별한 전시회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전시장에 와 있는데 이 전시가 어떻게 마련이 된 걸까요? 네, 이 전시장은요, 우리 웹툰 고은진 선생님께서 저희 원주교육문화관의 강사님으로 계시는데 원주에 대한 대표적인 캐릭터를 재밌게 그려서 아이들이 호응도 좋고 예, 또 요즘 이모티콘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귀엽게 만드셔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복숭숭 친구들은 원주 지역 농특산물을 캐릭터화한 전시회인데요. 원주 지역을 대표할 만한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만든 캐릭터들이죠. 이렇게 캐릭터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뭔가 세계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걸로 캐릭터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원래 복숭아를 진짜 좋아하는데 치악산 복숭아가 너무 맛있고 유명하잖아요. 당연히 복숭아로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원주시에 들어가니까 원주시 대표 이렇게 특산물 해가지고 떠왔던 게 딱 저 여섯 개였거든요. 그래서 저 여섯 개로 캐릭터를 하나하나 만들었고요. 아주 귀여움으로 원주를 알리겠다. 귀여움으로 무장해서 원주를 알리겠다. 그럼 혹시 국내 아니면 해외까지도? 가능하다면 외국인들도 원주에 오셔가지고 고구마 한 입씩 하시고 복숭아 사가시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앞으로도 작품을 통해서 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귀여운 원주 지역 농특산물 캐릭터이니만큼 원주를 알릴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지역민들의 관심도 큽니다. 되게 집중해서 보시던데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원주에서 농특산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요. 생각보다도 캐릭터가 각자 특성이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애착이 더 생겨요. 또 뭐 특별하게 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셨을까요? 일단 저는 겁수수라고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너무 표정이 귀여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보고 싶은데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를 조금 그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캐릭터가 고양이, 동물,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원주 유명한 특산물을 이렇게 캐릭터화해서 귀엽게 만들고 또 저희가 직접 가본 아이스링크장 방길이 은행나무 우리가 가본 데를 이렇게 캐릭터 만화로 만드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무한한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웹툰과 캐릭터를 만들어 지역을 빛내고 있는 고은진 작가. 그녀의 작품 세계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원주에 다양한 매력적인 장소들을 작품으로 넣어서 만들 테니까요. 지금처럼 오셔서 즐겨주시고 재미있는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로컬의 매력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작가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고은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고은진 작가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